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렇게 들어서 도대체가 이건 몸에 안 와닿아요. 우리 송아지 솥에서 어떤 주사를 놓고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초유를 잘해내고 또 번식은 어떻게 분만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주사를 어떻게 놓고 해야 언제 이유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발정이 잘하고 이런 거. 또 비육소는 어떻게 먹이면 조사를 농사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비육이 잘되고 마블링이 잘되는 이런 얘기.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휘발성 지방산을 모르니까 이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얘기 않고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오늘 또 강의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계속 들으시면 이것을 이 벽을 넘지 않으면은 한우를 공부하는데 배우는 데 있어서 계속 장벽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떠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으려고 하면 그 단어 뜻을 잘 알아야 돼. 휘발성이 있다 이거야. 일단 휘발성이 있다. 이게 날아가는 거다. 지방산은 뭐냐면 이 산은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지방이야. 지방 기름이야. 기름 날아가는 기름이야. 그렇게도 이해가 안 가시죠?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조사료, 농우사료를 소한테 급여를 합니다. 급여를 하면 소는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소의 제1위에서 조사료, 농우사료에 미생물들이 붙어, 세균들이 이렇게 붙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해를 시켜. 우리는 오늘 예를 들어 한우탕을 먹었으면 한우탕 안에 고기나 거기에 있는 뭐 배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위에 들어가서 염산이 분해를 해서 녹여서 소화를 시키는 건데 소는 제1위에서 미생물이 농우사료, 조사료를 분해를 시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부는 제4위로 넘어가서 소장으로 넘어가고 이게 한 20에서 30%의 영양소가 넘어가고 70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70에서 80%는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가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해서 위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 조사료, 농우사료는 대부분이 이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하는 영양상태로 바뀌어서 소가 산이 찌거나 소가 마블링이 생긴다거나 소한테서의 어떤 당이 관계된다거나 이러한 영양소로 변한다는 걸 우리는 모르면 그 다음서부터 진행이 안 돼. 영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다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는 물론 제가 보기에 저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어떤 사모님은 그거는 이해하시겠다, 어떤 사모님은 50% 하겠다, 어떤 사장님은 좀 저기 하겠다는데 다 알겠어요. 어? 다 제가 못 맞춘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어쨌든 자꾸 이걸 들음으로써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준 조사료 농후사료는 소 뱃속에 들어가서 휘발성이라는 상태로 변하는데 그것이 한 70 내지 80%가 그걸로 변해서 위벽에서 흡수가 돼서 영양소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20 내지 30%는 어떻게? 제4위나 소장으로 들어가서 단백질로 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준 조사료 농후사료가 위 안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하는데 그것이 위벽으로 흡수되려니까 휘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휘발성 지방으로 변해서 어떠한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도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건 하나냐? 아닙니다. 한 7개에서 8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7개에서 8개 정도인데 주로 휘발성 지방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성 지방산은 3개만 아릅니다. 3개. 휘발성 지방산은 종류는 7개에서 8개 정도는 되나 2개, 3개만 아릅니다. 어렵지 않아. 우리가 대학이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초산하면 우리가 머리 안 떠오죠. 뭐냐? 식초가 초산. 식초가 초산. 우리가 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한테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가 트림하면서 뭔가 시큼한 냄새도 나오는 걸 우리는 맡아봤을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조사를 농무사료 준 것이 그 안에서 트림을 하면서 일부가 나오면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초산이야. 초산이 있어. 그게 뭐라고? 식초. 그 다음에 낙산이 있어. 낙산. 이름이 좀 나. 낙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뭐 이 낙농낙에다가 이런 낙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부티릭 애시드는 부티릭 애시드라고 해요. 이건 낙산이라는데 어쨌든 낙산은 알고 계세요. 낙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이거는 영어로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프로피온산. 휘발성 지방산에는 우리가 초산, 낙산, 프로피온산 세 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 초산, 낙산, 프로피온산. 그 외에 스테아릭산, 발레릭산 이런 건 알 것도 없어. 왜? 이것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니까. 우리가 준 조사료, 농후사료가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하는데 7~8가지로 변하나 이 세 가지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알아. 그러면 이 초산이 뭐고 낙산이 뭐고 프로피온산이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 초산은 말 그대로 식초야. 식초. 참 소가요 기가 막힌 게 풀 먹고 우유를 생산하잖아요. 어? 그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지. 또 비육소는 고기를 생산하잖아요.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알아야지. 또 마블링을 생산하잖아요. 기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 휘발성 지방산을 알아야 되는 거야. 초산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이거는 유지방. 유지방이 뭡니까? 우유 내의 지방이야. 그러니까 송아지가 먹을 때 그 안에 지방. 그 다음에 체지방. 체지방이 뭐예요? 마블링이에요. 어?
피하지방, 근내지방 이게 다 지방이야. 초산은 유지방, 체지방의 원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소의 뱃속에 식초 성분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뭐를 만들기 위한 거야? 그 소가 지방을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수치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마블링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거야.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것이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것이 송아지 크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번식하는 데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비육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원래 한 2시간, 3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초산은 유지방, 체지방의 원료가 돼.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5%에서 50% 정도 있어. 거의 한 반 정도가 초산이지. 그 다음에 낙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산은 냄새가 뭐 냄새나요? 식초 냄새면 시큼하겠죠. 낙산은 냄새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일하실 때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면 뭐 손뚜껑 닦다가도 뭐 또 뭐 본인이 뭐 이거 하다가 뭐 하다가 손 이렇게 훔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오만 냄새가 많이 나잖아, 분내가.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요새는 그러는 사람들 없고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엄마 하고 달려갔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팍 품에 안기는데 그 치마 이 앞치마에서 나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분내가 좀 나. 분내, 약간 분내. 그게 낙산 냄새야. 소를 잡았을 때 소 위를 깠을 때 냄새가 막 분내나는 거 있잖아. 그게 낙산이야. 분내나는 거. 그게 분내나는 거. 분내나는 게 낙산이야. 요거는 몇 퍼센트가 있냐면 15에서 한 25% 정도가 위에 있어.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몇 퍼센트가 있냐면 한 25, 낙산보다는 좀 많아요. 25%에서 30%. 이 비율이 왜 일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준 조사료, 농후사료 비리 바뀌면서 이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육량을 증가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만이 번식의 발전이 자르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송아지가 잘 크고 하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피온산도 냄새가 시큼시큼해요.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 근육, 살코기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살코기. 그 다음에 당, 당, 당이면 혈당 얘기입니다. 혈당, 당.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종합하면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나 번식우나 비육수한테서 영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인데 이 휘발성 지방산은 우리가 준 조사료, 농후사료를 뱃속에서, 위 속에서, 제1위 속에서 주로 세 가지로 변한다. 첫째가 초산이고, 둘째가 낙산이고, 셋째가 프로피온산이다. 비율은 45에서 50%, 한 15에서 25%, 25%, 30%다.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초산은 식초 냄새가 나고 유지방, 체지방을 만드는 영양소가 되고 낙산은 이 중간 정도 돼요. 프로피온산하고 이 중간 정도 돼요.
근육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이게 같이 요거는 중간측이라고 보면 돼. 낙산은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에너지 혈당과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중에서 초산은 주로 유지방을 만드는 거고 따라서 마블링과 관계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프로피온산은 근육과 많이 생각해. 결국 얘기하면 이거는 조사료를 많이 조사료하고 초산하고 관계가 있고 프로피온산은 농후사료하고 관계가 있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 프로피온산은 농후사료하고 관계 있고 초산은 조사료하고 이렇게 외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